이분은 그 열사의 나라, 모래의 사막의 나라,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우리 그 특전사들이 그 지역 가서 상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이 자기 임무를 더하고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원사가 같이 오신 우리 나이보다 저 아래지만 여러 전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다 나오시라. 예, 전부 나오시라고 할까요? 네, 다 나오시라고. 그래요. 여기 먼저 여기 나오세요. 여기 먼저 인사를 하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금방 그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소개해준 김학수입니다. 저는 군에서 35년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봉투무르와 이라크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생활하면서 정말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다들 정말 멋지고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나이가 60대 초반인데 제가 앞으로 10년 뒤에 여기에 계시는 선배님들처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정말 이런 사회활동을 정말 활발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를 잘 간파해서 저도 선배님들 나이가 됐을 때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정말 제가 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멋있는 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오시나요? 예, 그리고 저희들 월남 파병 외에 지금 15개국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약 한 1,300명 정도가 해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역하시거나 아니면 현역으로 있는 분들 중에서 여기 월남 파병자 전후에 뒤를 이어서 해파병자 연합회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 전우님들을 전부 나오게 해서 오늘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한 김학수 부원사는 벌써 두 달 전에 제가 특별한 그 경로를 통해서 불과 거의 한 30여 명에 이르는 우리 젊은 그 군인 제대 군인들이 세계 평화와 또 자유의 십자군으로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자유를 쟁취하고 우리 파병 1세대를 이어서 파병 2세대에 진입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정관법에 준회원으로 당당하게 이번에 입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4만여 명이 넘어 있어요. 넘어가고 있어요. 현재 제대 군인이 이 사람들이 전부 회원이 돼서 우리와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단체를 잘 키워서 10년 내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후진들에게 잘 키워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영원한 우리 대한해외참전 전후의 대한민국 해외파병자 연합회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오십시오. 지금 저 이라크 뭐 아크부대 동팀으로 각 해파병자 또 15개국 끝나고 오세요. 네, 선배님 소나무 하나. 아, 원래 계획은 자리에 앉아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오늘 그 선생님들 되니까 다 나와서 인사를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진도 하나 찍어요. 예, 선생님 사진도 하나 찍어요. 예예.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기 저 화병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미남들만 대표로 각 시도에서 미남들만 대표로 오셨습니다. 회장님 가운데 들어가시죠. 사진부터 먼저 찍자고? 아니, 우선 이분들만 먼저 한번 잠깐만 앞에 좀 내리세요. 앞에 핸드폰 좀 내려주세요. 어깨 좀 한쪽으로 치고 먼저 사진 촬영 하고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미소 미소 지으세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자, 대한해 파병자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파이팅! 핸드폰
손을 좀 앉아주세요. 잠깐. 자,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습니다. 아, 든든합니다. 개인별로 소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1954년생 국공수에서 31년 근무하던 차에 이라크에 파병돼서 가기 전에 1년, 가서 1년, 2년 파병 활동을 하고 현재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그리고 선배님들이 하는 일에 되지 않도록 열심히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저 파병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라크와 네바논을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닦아본 그 후일을 이라크나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구공수에 다녀서 35년 근무를 한 전원석 원장입니다. 저도 이라크 파병을 1년 받아왔고 선배님들 발걸음에 맞춰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반 야전부대에서 군생활을 했고 병과는 의무부사관으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저도 이라크 평화유지군에 다녀왔었고 지금은 경기도 양주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파병 모든 분들이 깊은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한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라크 파병을 다녀온 손영대라고 합니다. 저는 거주지는 송파 마천에 있고요. 여러분 선배님들 보고 열심히 많이 배우고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라크 파병자 한상훈입니다. 앞으로 선배님들 뒤를 위해서 열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계룡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34년 하고 퇴직한 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민희입니다. 동팀으로 이라크 파병 갔다 왔습니다.